하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먹구마즈 원당에서 가장 유명한 돈가스집 원당 돈가스 전문점에 방문했습니다. 원당 돈가스 전문점은 원당시장 근처에 있습니다. 영업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입니다. 한자리에서 40년 정도 영업하면서 TV 프로그램에 여러 번 나온 집입니다. 매장에 들어가면 돈가스 튀기는 기름 냄새, 소스 끓이는 냄새가 식욕을 자극합니다. 입식 테이블 8개 정도, 좌식 테이블 4개 정도 규모의 매장입니다. TV에 나온 사장님이 그대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메뉴는 돈가스, 생선가스, 함박스테이크가 있고 이 세 가지를 모아놓은 스페셜 정식이 있습니다. 스페셜 정식을 주문합니다. 주문한 지 5분 정도 지나 스프가 나왔습니다. 스프에 짜파게티 건더기 같은 작은 고기가 들어있습니다. 후추를 쳐서 잘 섞어줍니다. 스프의 점도를 살펴봅니다. 묽은 타입의 스프입니다. 순식간에 스프를 마무리해줍니다. 주문한 지 10분 정도 지나 스페셜 정식이 나왔습니다. 왼쪽부터 함박스테이크, 돈가스, 생선가스입니다. 위쪽에는 마카로니 샐러드, 맛살튀김, 소세지 2개, 새우튀김, 양배추 샐러드, 감자튀김 2개, 단무지, 피클이 있습니다. 깍두기는 따로 담아져 나오고 밥도 접시에 따로 담아져 나옵니다. 밥은 반 공기 정도 되는 양입니다. 함박스테이크부터 썰어봅니다. 고기는 두께가 약간 있는 편입니다. 육즙이나 찰기가 없습니다. 너무 쉽게 부서지는 식감입니다. 돈가스를 썰어봅니다. 두드려서 편 돈가스지만 두께가 정말 얇습니다. 고기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얇고 튀김은 바삭하지 않습니다. 함박스테이크와 돈가스의 소스는 같습니다. 생선가스를 썰어봅니다. 생선은 명태살을 쓰는데 돈가스보다 두껍습니다. 타르타르 소스를 찍어 먹습니다. 돈가스 소스에 비해 생선가스 소스는 부족한 편입니다. 다시 함박스테이크를 썰어봅니다. 돈가스보다 고기는 두껍지만 씹히는 맛이 부족합니다. 돈가스의 단면입니다. 고기가 들어있는지 모를 정도로 얇습니다. 소세지 튀김입니다. 소세지에 간이 되어 있는지 아무 소스가 묻지 않아도 짭니다. 생선가스입니다. 소스가 덮고 있지 않아서 바삭함이 살아있습니다. 함박스테이크는 육즙이 다 빠져 있습니다. 감자튀김입니다. 스프집 안주 느낌입니다. 다시 돈가스를 썰어봅니다. 달고 짠 자극적인 소스가 맛있긴 합니다. 생선가스입니다. 끝부분에는 생선이 없습니다. 맛살튀김입니다. 사이드 튀김은 대체적으로 짠맛입니다. 함박스테이크입니다. 함박 식감에 점점 적응을 하는 중입니다. 새우튀김입니다. 기성품이고 도시락 반찬 느낌입니다. 돈가스입니다. 돈가스는 튀김옷에 소스를 발라먹는다고 생각하는 편이 좋습니다. 소세지입니다. 두 번째 소세지도 짭니다. 생선가스 마무리입니다. 생선가스가 그나마 바삭함을 캐리해줍니다. 두 번째 감자튀김입니다. 호프칩 안주 느낌입니다. 함박스테이크 마무리입니다. 여전히 퍽퍽하게 부서지는 식감입니다. 마지막 한 조각은 돈가스입니다. 남은 소스를 듬뿍 찍어 먹습니다. 스페셜 정식 후기는 빈 그릇으로 대신합니다. 원당 돈가스는 40년 전통을 갖고 있는 집입니다. 함박스테이크는 육즙과 식감이 부족한 편이고 돈가스는 너무 두드렸는지 고기가 있는지조차 의문이 들 정도의 두께입니다. 생선가스는 바삭한 튀김과 따뜻한 명태살이 조화가 잘 됐습니다. 사이드 구성이 다양해서 좋았지만 대체적으로 짠 편입니다. 분명히 튀김도 눅눅하고 고기도 얇고 함박도 찰기가 없는데 소스가 어떻게든 잘 커버해주는 느낌입니다. 자극적으로 달고 짠 이 집의 소스가 40년 운영의 비밀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